네요. 전주 KCC와 원주 디바의 경기 계속해서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성태, 박수,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미 김은민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강다호, 이서준, 우지훈, 정수혁. 자, 점프볼 시작했고요. 자, KCC의 공격으로 출발하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시우가 따냈고요. 자, 중등부 선수들부터는 이제 패턴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한 몸싸움도 확실히 격렬해졌고요. 네, 이서준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자,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득점을 했어요. 네. 자, 확실히 네. 10볼 잡아서 올라갑니다. 자, 김우준. 아, 헤드볼. 네. 자, 지금 림에 껴버렸네요. 네,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시 볼까요? 그냥 껴버리네요. 네. 네. 저희처럼 이제 저렇게 끼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준 넣어줬고요. 골밑 부딪히면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지금 득점 이후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면서 넣어줬어요. 네. 어우, 저 밸런스가 완전한 패턴플레이였죠. 네, 김우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으면 아주 멋있었을 장면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이번에 좌중간 이서준의 3포인트. 자, 드디어 나온 DB가 가져왔습니다. 아, 정수영이 킵했습니다. 자, 너무 열렸죠. 다시 한번 석점. 여지 없습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서준. 자, 지금 네, 이서준의 석점 장면이죠. 너무 완벽하게 열렸어요. 네. 네. 저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리바운드 어디로? DB 앞쪽으로 속공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차 풋백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서준. 자, 지금 너무나 멋진 돌파 내줬습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아, 잘 빼줬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조주환의 석점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서준 왼손으로 올라갑니다. 네. 자, 이서준 선수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네요. 위에서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성인, 김찬웅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김찬웅. 자, KCC가 양궁농구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본인이 슈팅에 연결할 것 같았는데 네, 다시 한번 패스를 연결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 장면 네. 네. 공의 회전이 많이 없었는데 자, 득점 올렸습니다. 김우... 그만큼 야투가 중요해진 농구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여유 있게 뱅크샷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서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열렸는데요. 던지지 않았고요. 자, 지금 조주환이 페인팅을 가져갔고요. 조주환의 득점. 자, 조주환 선수가 계속해서 외곽에서 조금 먼 거리에서 3점을 그 동작을 통해서 직접 골밑에서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준 선수 역시 2-7-4라 응수했습니다. 드는데 자, 지금도 자, 지금 페이크 동작 네, 이후에 속여냈거든요. 자, 이 스텝 네, 하나로 최성민을 잘 벗겨냈죠. 자, KCC 선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오! 엔드원 선언합니다. 자, 조주환의 엔드원.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석점을 계속 시도한 걸까요? 아, 그렇다면 정말 큰 그림인데요. 네. 자, 원주 DB가 앞선 채로 전반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2구는 길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조주환입니다. 먼 거리에서 캐치샷 들어갑니다. 자, 4포인트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던 조주환 선수도 좋았고요. 자, 엔드라이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 김우준입니다. 셀레브레이션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해질 사람 바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 엔드원까지 멀리서 던졌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김우준이죠. 유연한 남자 김우준의 조금 무리한 동작이었죠. 자, 슛 속에는 너무 깊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서준 계속해서 100%의 성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준의 레이업 리바운드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네. 이서준입니다. 오픈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3포인트 이서준.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네. 자, 보통은 이제 2점 슛. 와! 엔드원. 자, 조주현의 3포인트가 성공이 됐으면 그러면서 반칙으로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양팀 선수들. 와. 설마 했는데 또 클린샷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조주환 선수도 먼 곳에서. 자, 지금 또 조주환이죠.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조주환 3포인트. 아, 조주환 선수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장시몬입니다. 아, 잘 속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패스 넘겨졌고요. 골밑. 네. 골밑에서 해결해 줍니다. 서현교 15점 차. 네. 아, 내줬고요. 이서준. 네. 자, 노룩 어시스트까지. 자, 그리고 서현교. 어, 좋습니다. 리바운드 서현교 재차 올려놨습니다. 네. 서현교 2포인트. 자, 지금 공간이 많죠. 조주환. 어, 어려운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KCC가 승리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아하, 앤드원까지. 그렇죠. 자, 정말 이서준 선수가 없어도 뭐 김우준도 있고요. 그렇죠. 유연한 남자. 네. 제가 오늘 유연한 남자로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단독 찬스. 네, 완벽한 득점 성공입니다. 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김우준 앞쪽으로 잘 내줬고요. 박시우가 해결합니다. 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멋진 이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어요. KCC 선수들도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메이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네, 에어볼이죠.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아,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현교가 DB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도 너무나 잘해줬고요.